네, 오늘 뭐 워낙 뭐 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장은 오늘 낙폭을 좀 줄이면서 올라오고 있지만은 엔달러 환율이 지금 148엔 50전 60전을 넘어서 150엔 돌파가 임박해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미국 국채 금리가 연준 국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여차 여러 가지 뭐 금융시장 환경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뭐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 그 의원님들이 정부에 요구를 하고 상황들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뭐 채권 안정 기금이라든지 또 증권 안정 기금이라든지 또 외환 시장 쪽 안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덜 빠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 이제 해외 증시보다 우리가 좀 최근에 좀 많이 지난주까지 좀 빠졌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라서 좀 횡보하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이제 거시경제적인 어떤 전환 뭐 예를 들면 물가라든지 경기 흐름이 호조를 전환된다든지 또는 FRB의 어떤 정책 스탠스가 긴축에서 뭐 완화로 전환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는 가운데 낙폭 과대라는 것을 메리트로 잠깐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 길이라서 여전히 저는 뭐 이런 데에서도 소위 경기 흐름이나 금리나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개별 종목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최근 빅 이슈 사실 최근에 이제 금리 급등도 진행이 되지만 우리나라 수출이나 이런 무역 수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이 글로벌리제이션이 반세계화 디글로벌리제이션이 되면서 글로벌 무역이나 교역은 계속 축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때이 근간에는 미중 패권 전쟁이 있고 그 패권 전쟁 수혜주에 관심을 둔다면 여러 가지 글로벌 무역이나 경제가 축소지향적인 어떤 균형으로 갈 때도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를 입을 종목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희토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관련 종목 이따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종목들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그 보시면은 뭐 소폭 약보합에 있는 종목들도 있고 제가 뭐 리뷰들을 대부분 다 해드렸었기 때문에 이 희토류 관련 종목 중에서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리튬 관련 종목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크게 보면 이것도 희토류와 연관돼 있고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뭐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1% 오늘도 지금 빠지지 않고 오르면서 양선이 연속으로 지금 7개가 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큰 종목이 양선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포스코가 뭐 그렇게 가벼운 종목도 아니고 철을 만들기 때문에 무지하게 무거운 그런 종목입니다. 한번 움직이면 한 20년 1년에 한번 정도 움직일까 말까 하는 종목인데 드디어 움직임이 시작이 됐는데 그 본질은 바로 희토류 리튬과 관련된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배터리 산업과 전기차 산업 그거와 연관돼 있고 또 미국이 지금 중국의 반도체를 견제한다고 하지만 미중 패권 전쟁의 가장 큰 피해주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커다란 시장이 이제 삭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인 피해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중국에 이제 수출하는 그 전체 비중의 약 30% 가까이가 사실 반도체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이제 삭감에 들어가고 또 긴축에 들어가고 또 매출이나 시장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경우 미중 패권 전쟁의 전체적인 수혜 섹터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의 세계 시장 진출이 가로막히는 그런 것이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관련한 뭐 소재나 장비나 또는 최종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은 중기적으로도 계속 패권전의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포스코도 그런 점에서 호재 계속 이어지고 상승 추세에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목표치까지 홀딩하고요. 오늘 편입 종목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26,000원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이 종목의 이름은 사마 알미늄입니다. 사실 이 종목을 이제 월봉이나 이런 걸 보면은 자리가 많이 높습니다. 2000년도에 이 사마 알미늄은 대략 그 3,000원 정도 있던 종목이 10배 올라서 4만 원 갔다가 또 반토막 났죠. 4만 5천원에서 3분의 1 토막 났다가 지금 이제 균형점 언저리에 여기 2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이제 희토류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큰 흐름 속에 놓여 있다면 뭐 여기서부터 오르긴 했지만은 앞으로도 추세 자체가 뭐 하방을 하락한다든지 이렇게 박살나는 그림으로 가기보다는 상당 기간 동안에 미중 패권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서 박스권의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이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종목을 제가 발굴을 위해서 체크를 좀 해보면 경기 관련주는 경기 관련주대로 좋지 않고요. 예, 금융주들은 금융주대로 좋지 않습니다. 또 특히 기술주라든지 성장주들의 경우에는 예, 금리가 올라오게 되면 그 소위 퍼가 이제 기준 예, 균형 퍼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채권의 퍼를 채권의 그 수익률을 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지금 수익률 수익률 5% 정도의 채권 금리는 퍼 20배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퍼 10배 이상에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이제 삭감을 하고 그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퍼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할 때 할인율 높아지면서 이제 주식이 고평가됐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이런 이슈나 테마가 강한 쪽에 집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준비된 자료 한번 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자료는 바로 사마 알미늄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종목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뭐 이슈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을 갖고 왔기 때문에 뭐 실적은 그렇게 막 적자 내고 이런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무형 세계 전쟁의 글로벌 산업계도 비상 사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전쟁은 크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리적인 전쟁이 있습니다만은 패권 전쟁 안에 들어가 보면은 결국 무역 전쟁이 이미 트럼프가 시작했던 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시작한 바로 기술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나 배터리나 또는 일자리 전쟁이 지금도 역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타겟이 되는 전쟁이 있는데 바로 이제 막 전운이 감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최근에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자본 전쟁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는 자기의 나라에서부터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과정이 이어질 것이고 금리를 올리지 못한 나라는 결국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되면 나라가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에 이 자본 전쟁, 자본을 유치하고 끌어들이기 위한 전쟁 속에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장 속에서 결국 희토류 전쟁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라 반도체와 희토류는 이제 마주보는 전쟁이죠. 중국의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이쪽 이슈는 메가트렌드적으로 계속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반도체 제재가 맞불을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국 그 당국자들의 또 정치가들의 어떤 컨셉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 희토류 무기화를 만작거리는데 어제 시진핑 주석이 내놓은 그런 얘기에 의하면 통일도 추구할 것이고 무력 사용도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컨셉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지속적인 어떤 패권 전쟁의 모습에서 일방적인 형태의 어떤 세계 질서 재편에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 중국이 계속 순순히 물러서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태평양 전쟁 때도 결국은 일본이 하와이를 침공하게 된 배경은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각국 서구 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경제적인 봉쇄, 원자재 봉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그런 얘기가 있죠. 시쳇말로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판사판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궁지에 몰리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번엔 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히토르 전쟁은 틀림없이 발발하게 되고 아주 치명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은 서방이 원하는 세계는 이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달아놨는데요. 결국은 이 중국을 유일한 자기의 체제 예를 들면 시스템 또 패권 경쟁력을 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향한 화살과 견제 균형 이런 부분들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되는 견제와 이런 중국에 대한 중국의 어떤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전쟁에 피할 수 없고 그 키워드로 반도체와 또 희토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자를 가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쪽은 최근에 이제 좀 이격 자체가 좀 높아지고 있고 시장의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알루미늄 쪽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또 대표적인 또 핵심 소재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이제 중국 쪽에서 희토류 쪽으로도 같이 엮이면서 네. 이제 만약에 매매 전략을 한다면은 약간 이렇게 급등했었을 때 또 수익을 잠깐 챙겨놨다가 이 테마성 이슈로 보시는지 아니면 애초에 그 희토류,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계 악화에 따른 부분들로 약간 중장기적인 거에 대한 좀 의견이 좀 있으신지 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게 왜냐하면 이 알루미늄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배터리 2차 전지들은 알루미늄 소재를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제 리튬을 많이 쓰는 그런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자원 확보 관점에서 빅 트렌드도 계속 간다 이렇게 봅니다. 단 이 종목이 원래 성격이 뭐 깔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또 점잖은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단기 매매를 병행하면서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가격 매트가 생겼을 때만 진입하는 걸 또 더 선호한다. 그게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1차 목표치는 3만 원, 2차 목표치는 3만 6천 원, 손절은 2만 5천 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